건강도 챙기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주말 농장. 아이들도 저마다 감자 캐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멀리서 들어오는 커다란 트랙터 한 대. 그런데 이들이 놀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세히 보니 엥? 꼬마? 어른 뺨치러 치려고 트랙터를 모는 아이. 어른들이 저렇게 큰 기계를 모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충돌할까 봐. 한두 번 몰아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몰았어요 이걸? 4살 때부터요. 신동이에요? 신동이래요. 지게 타고 뭐고 뭐 타면 다 해요. 경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밭으로 나와 아버지의 농사를 돕기 시작했다는 지원이 웬만한 장정 몫은 거뜬히 해낸답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에 대한 지식도 남다른데요. 이게 감자예요. 이게 대추 토마토고요. 이게 그냥 토마토. 이거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아마란스요. 아마란스. 약혼이에요. 어른도 모르는 식물의 이름을 척척 말하는 지원이. 안돼, 이거 콩이라고요. 어떤 거 어떤 거? 이게 콩이라고. 밟았어요. 미안해요. 콩. 잡초가 아니었어요? 잡초가 아니라 제가 심은 주님이 콩이에요. 담당 PD 혼쭐 납니다. 열정이 있네요. 농사에 대해서. 저희가 먹기도 전에 고라니가 다 뜯어 먹었어요. 여기 뜯어 먹은 자국 있죠? 어떤 거? 뜯어 먹은 자국. 오, 예. 고라니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싫어요. 고라니 때문에? 네. 많은 작물을 키우진 않지만 모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꼬마 농부. 직접 기르고 바로 따먹는 요 재미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8살이라고 믿기지 않는 야무진 손.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3살 때부터요. 아기 때. 2년째요. 아빠 엄마가 일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재밌어요 이게? 따고 먹고 그런 게 재밌어요.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게 제일 재밌는 천상.